잠시 후 MBC 뉴스 투데이 1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불어닥친 돌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준하 기자. 네. 이산에 나와 있는 정준하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으로 이어진 피해가 MBC 뉴스 정준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잦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한가위라 귀경 귀성 차량에겐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MBC 뉴스 투데이 2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귀경 차량들이 쏟아지면서 도로 정체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서울 요금소에 나간 박명수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기자! 박명수 기자! 박명수 기자가 예,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속 120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지금 일산 호수공원을 강타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정준하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하 기자! 개물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폭풍과 주목을 들어 기왕장 의자 노앵커의 신복이시죠? 예, 예, 예. 제가 죽어도 살라고 하면 살 겁니다. 살아. 살았네, 살았네. 저기 노앵커. 살아. 살어. 예, 예, 예. 오늘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쾌청한 날씨 즐기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경제 매거진 M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매거진 M 정준하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깡통찬 개미 한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지금 심정은 어떠한지 직접 들어보도록. 안녕하세요. 지금 심정이 많이 아닐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기분을 알기 때문에 절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올 수 있지 않게 제가 정말 어려운 말걸음 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노력한 인생의 반 이상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주식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주식에 주자 만들어도 정말 지옥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일을 같이 하는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컸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예 제가 인도에서 한번 예 정말 한번 그냥 없애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 동료를. 예 그게 실패가 된 게 조금 예 아쉽기도 하고요. 예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착해요. 예 그래서 뭐 그분도 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지금은 거의 뭐 제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다시 한번 또 주식 투자를 또 권유한다면 당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정말 이런 표현 격한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뺨이라도 한번 세게 한번 끼치고 싶고요. 예. 어떻게 기회 좀 주시렵니까? 아 기회 주시면 좀 주시고요. 예. 예예예. 예, 예.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늘 이기는 이 주위에 이 가장 이 믿는 사람이 정말 독이 되는 거고요. 그 직접 쓰지만 아니 왜 잡히긴 하다 내가 지금 지금 예. 카메라 돌리고 있어. 자 저기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정보를 주시면 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 저녁입니다. 조상의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낸 우리의 추석 풍경을 박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네. 나오셨어요. 네. 오늘 그 차례는 지내셨고요. 차례 안 지냈죠. 예, 왜요? 오늘 추석인데. 아, 아니 오늘 아. 아, 죄송합니다. 물어보도 죄송하네요. 차례 지내셨고. 차례 지냈어요. 아유, 이제 가족들과 좀 쉬셔야 될 텐데. 아, 저는 이게 장사라니까. 예. 어른들이 다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어른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른들 얘기 한번 눈물 예. 나오는데요. 예, 예. 감사하게 했다, 저희는. 진짜 지금 저희 코미디 프로인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눈물 흘리시니까 내가 웃기로 나왔거든요. 네, 박명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시청의 새 창살이 3층의 뒷창살은 혹겹창살로 3층의 옆창살은 쌍창살로 보안을 철저히 저는 지금 저기 통장 잔고 안내주는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야, 정확한 비하예금액은 지금 생방이라 알겠습니다. 네, 일과 사랑, 사랑과 일, 그리고 살치살을 너무나 잘 드시는 노홍철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치살, 살치살, 일과 사랑, 사랑과 일.